신학 입문자가 비교적 쉽게 공부하거나 또는 실제 교회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성경 해석 방법 교재를 몇 가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죠. 성경을 우리가 또 잘 해석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큐티도 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그 작업이 다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큐티 할 때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것은 무슨 의미이지? 요 질문이 바로 해석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요거 좀 더 어려운 해석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우리가 들으면서도 아, 저거는 일리가 있어? 저건 좀 의아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아, 목사님은 저 구절을 저렇게 설명,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이런 의문이 들 때 있죠. 그렇죠? 바로 반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설교 끝나면 다 잊어버리지만 들을 때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해석적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는 모든 교회는 교회에서 이 해석법, 성경 해석법을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이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QT를 가르치기 전에 성경 해석의 기초를 먼저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중간쯤에서 또 한번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 리더들은 리더 교육에 필수로 성경 해석법이 들어가야 된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면 본인이 잘 해석을 해서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엉터리로 해석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이단이 왜 나왔죠? 해석을 잘못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14만 4천 몇 명 구원 받는다. 이게 여호와 증인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 우리나라 이단들, 이렇게 이런들이 이 14만 4천 명 너무 좋아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천지가 한참 이렇게 막 할 때는 처음엔 몇 명 안 됐었으니까 목표가 14만 4천 명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 이렇게 목표를 하죠. 근데 어느 순간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넘어갔어요.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응? 그 교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돼? 근데 안 잘랐어요. 지금 신천지 교인이 30만 명이 아마 넘는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시켜요. 이거예요. 경쟁시키는 거예요. 누가 진짜 14만 4천 명이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좋죠. 충성 경쟁이 훨씬 더 잘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까요? 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죠? 내가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막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려고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그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이 느슨하게 이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한 더블 할까요? 28만 8천. 이 정도? 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단이라는 게 뭐죠? 끝이 다르다죠? 한자로 한다면. 그러니까 비스그림으로 해요, 되게. 비스그림이었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비스그림이 하니까 기독교랑 정통 기독교랑 같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길로 가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학을 설명할 때 신학의 다양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범위가 있습니다. 허용되는 범위가 있고 이걸 넘어서는 그 이단적인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랜 신학의 역사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위가 어디까지다. 요한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걸 넘어간다. 아, 요거는 아니지. 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걸 막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의 해석법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초, 중, 고등학교 다니면서 국어 공부할 때 바로 해석법을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 문장을 쭉 주고 이거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시도
시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 시를 이런 거를 왜 썼을까? 의도하는 건 뭘까? 이런 게 맨날 국어 시험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어로 공부한 거는 해석학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석법을. 그 똑같은 방식을 이 성경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문장들이나 문단들을 해석법의 원칙에 맞게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그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필요한 그 도움이 될 만한 책들 몇 권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평신도를 위한 좀 여러분들 수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베스트셀러인데요. 노튼 스테레트. 옛날엔 스테렛이라고 그랬는데 또 다시 보니까 노튼 스테레트로 써놨네요.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참 30년이 넘은 책인데 계속 개정판이 나왔더라고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고요.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책은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 해석학. 로버트 스타인의 성경 해석학.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요즘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가 공저한 책인데요. 고든 피.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후속작을 쓰는 게 있는데 이게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게 그냥 평신도를 위한 가벼운 성경 해석 책이라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책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학 공부하신다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읽을 수 있는 소양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추천할 만한 책은 딱 한 권 정해드리면 그랜트 오스본.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저희 유학생들끼리는 오소방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랜트 오스본의 성경 해석학 총론. 너무 이름이 참 재미없게 지었어요. 원래 원제는 이런 제목이 아닌데 원제는 Hermeneutical Spiral이라고 나선형적 해석법 이런 거예요. Spiral이 이게 나선형이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이 조금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 해석학 총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좀 점점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해석법에 대한 책들을 좀 몇 권 좀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